꼬박 무침. 아, 저희 어머니가 해준 꼬박 무침의 비법이 들어가겠습니다. 네. 아. 자, 사실 꼬막 요리의 대표 주자가 꼬막 무침 아니겠습니까? 그렇죠. 아, 그렇죠. 네, 정말 많이 먹고 많이 좋아하는데 잘 안 하게 되는 게 꼬막 무침이에요. 그렇죠. 그러니까요. 어머님의 비법이라고 하니까 진짜 이 자리에서만 배울 수 있는 비법입니다. 그렇죠. 간장. 예, 이거 간장 진간장? 들어가고 진간장. 네. 들어가고 그냥요. 새순. 그다음에 색깔 맞추기 위해서 홍고추, 약간 매콤한 게 해서 청양고추. 네. 하겠습니다. 예. 그리고 파. 하얀 부분. 하얀 부분. 예, 다지고. 그다음에 마늘. 그다음에 고춧가루 들어가요. 고춧가루는 고운 거를 넣어도 되고 거친 거를 넣어도 되는데 저는 이제 고운 걸 좀 쓰겠습니다. 여기에는 약간 우리가 비린맛 잡기 위해서 설탕도 들어갑니다. 참기름도 들어가고 깨소금도 들어가고 그리고 또 하나 더 중요한 거는 여기에 더 중요한 거는 이게 생강즙. 생강즙. 아~ 생강즙 잡으려고. 네, 비린내를 좀 잡아줘야 됩니다. 네. 한 번에도 쓰이고 꼬막에도 쓰이네요. 이렇게 들어가고 잘 저어주시고. 아니 왜 음식은 양념 맛이라고 하잖아요. 네네. 근데 이 재료들이 쉬워서 너무 좋아요. 그렇죠. 쉽죠. 자 이렇게 해서 간단해요. 그냥 올려만 주면 돼요. 아, 여기 얹으면 끝이에요. 얹으면 끝이에요. 방송들에서 하나하나 한 땀 한 땀 올려줘야 됩니다. 한 땀 이게 한 땀 한 땀 중요해요. 이거 저 꼬막 무침을 이렇게 간단하게 만드는 줄 몰랐어요. 저는 무조건 사 먹어야 되는 줄 알았거든요. 뭔가 온 가족이 옹기종기 모여서 양념장만 만들어 놓고 건네놓고 까서 찍어 먹고 까서 찍어 먹고. 이야 기가 막히네요. 자 세팅할게요. 이대로 뭐 이대로 된 거 아닙니까? 아 그래도 이 양념장이 이렇게 묻어있으니까 그게 그대로 다 된 건 줄 알았어요. 저 이렇게 접시를 옮기다 보면은 만 원짜리 꼬막이 야 그렇죠 4만 원 5만 원짜리 아 그렇죠 아 요 올리려고 그렇죠 가격 상승시키시려고 네. 지금 옮겨 계시고 그럼요 자 이렇게 해서 양재중 셰프님의 첫 번째 요리 꼬막 무침이 완성됐습니다 알토란 포인트는요 꼬막 뒷부분에 숟가락을 넣어 쉽게 껍데기를 깐다. 양념에 생강즙을 넣어 꼬막의 마지막 잡내를 잡는다. 자세한 레시피가 궁금하시면 알토란 꼬막 무침을 검색하세요.